건강히 오래됐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 중에 친구 송혜 씨를 초대합니다. 예. 큰 사람들은 앞으로 세금이 많이 나와. 그렇죠. 우리 세금으로 살잖아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찬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빠나 저나 야, 참 우리 재산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형님. 또 날씨 같은 거 파탄은 안 되는 게 옛날에 왜 털 많은 개 있지요? 아, 꼬맹이야, 꼬맹이야. 그 털 하나 굽는 게 치와와야. 아, 치와와. 예, 그거 둘이, 예, 영하 30도에서 둘이 길에서 만났대요. 만났다. 털 많은 놈이 털 없는 놈, 뭐 뭐라 간지 알아?
내복동냐 이 새끼야. 이 쳐주고 막 보기도 친데 그냥 나와 임마. 그들이 터놓는 애가 뭐라고 한지 아시니? 뒤집어 입었어 이 새끼야. 세무요 세무. 세무가 더 좋아. 그래, 작어도 기죽지 말고. 그럼이 얼마나 아니에요. 난 정말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 아무리 자체가 있어야 대화가 있지. 그렇지, 그렇지. 대화가 있어? 그렇습니다. 요새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화들은 딱을 못 써. 다 감옥 가서. 이 사람이 지금 저 위로하느라고 얘기하는데, 이왕 만난 김에, 이분이 댕기면서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뭡니까? 이러면 노래자랑 그러거든? 그래도 비유가 상언버량이야. 그 노래자랑 참 좋죠. 그리고 우리 선배 송혜 씨가 저한테 물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좋다고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언제 물려준 거냐, 그러니까 50년 후에 물려준다고 그래. 그것도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뭐 그런 분이 있습니까? 3년 후에 물려준다고 그러더니, 지금도 더, 한 50년 더 올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까봐 그거 안 할래요. 나보다 이제 그거 기다리다 내가 먼저 죽겠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0살까지 하세요. 100살까지 하시면 내가 80이요. 80. 어? 예, 그때 내가 오지 뭐. 이더 오빠 이상용 씨가 80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세월이 이렇게 됐어요.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그런데 어제 신문 봤어? 우리보다 키 큰 놈이 오토바이를 좋아해. 오토바이. 겨울에 잠바 입으면 모가지가 바람이 들어가니까 춥거든. 그 가죽 잠바를 뒤로 입어요, 이렇게. 이 뒤에서 자꾸 잠그고 앞에 카라가 막으니까 바람이 안 들어. 진짜 그렇게 입어요. 그게 봄 잡고 타라고 버스 탈 때 받쳐서 이놈이 길에 가서 뻗었네. 뻗었지. 버스 운전석 가보더니 어? 대가리가 돌아갔다 이거야. 자꾸 쪽에 뒤통수가 있으니까 뒤져. 어깨 누르고 생모가지를 돌려서 자꾸 쪽으로 가죠. 업고 갔더니 의사가 냅두면 사는데 돌려서 죽었다고 그러고.